안녕하세요. 오늘은 집에서 간단히 먹는 닭백숙 오늘 한번 해볼게요. 우리 딸 집에 오늘 왔는데 닭이 큰 토종닭이 한 마리 준비되어 있네요. 그래서 오늘은 옆으로 누워있는 토종닭 백숙 한번 해볼게요. 토종닭이 손질을 깨끗이 해와가지고 특별히 뭐 손댈 것 없고 꼬리 쪽만 제가 잘라냈어요. 그러니까 기름기 많은 부분 좀 잘라내고 특별히 식구들이 껍질 좋아해서 그냥 껍질 조금 완벽하게 내고 싫으신 분들은 또 껍질 벗겨내고 하셔도 되고요. 또 닭이 토종닭이라 닭을 잡은 거라 이렇게 발까지 모래집까지 다 세트로 그대로 다 보내주셨네요. 닭도 엄청 커요. 일반 닭에 한 두 배는 되는 것 같아요. 막 바로 누워 있으니까 보기 싫어서 제가 옆으로 눕혔답니다. 그래서 옆으로 누운 닭백숙이 되겠어요. 오늘의 제목은. 그리고 준비물은 저는 집에 있는 통마늘 꼭지 부분 애들이 시켜놓고 이제 안 먹던 이런 통마늘이 있어서 꼭지는 꼭 떼내고 정리하고 이제 요리에 써야지 된답니다. 이 꼭지에 독성분이 있답니다. 그리고 잡내나 연역작용을 하는 이게 무 한 토막 했고요. 그리고 또 기름기 제거해 준 양파 하나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삼계탕 할 때 보통 많이 쓰는 이런 세트 제품 우리 딸 집에 있어 가지고 이거를 이용해서 한번 끓여 볼게요. 뭐 삼계탕 끓일 때 전복도 넣고 뭐 넣고 싶은 대로 부재료도 넣지만 오늘은 닭이 워낙 그냥 싱싱하고 좋은 토종닭이라 그냥 이것만 해도 충분히 맛있을 것 같네요. 제일 우리 딸 집에서 제일 큰 냄비에 이렇게 발이 밖으로 나올 정도의 사이즈네요. 우선 여기에 팩 한 약재 팩 먼저 넣고요. 그리고 다리도 넣어줘야 되겠죠. 이 발은 이제 오래 끓여야 되니까 미리 같이 넣고 끓여주면 좋겠어요. 뭐 마늘도 넣을게요. 그리고 황기예요, 황기. 이제 끓여지면서 이제 아마 애들이 숨 죽고 하면서 냄비 속으로 잠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도 같이 넣어주고요. 대추도 몇 개 들어있네요. 세트로 들어있던 봉지에 대추예요. 그리고 양파도 넣어줄게요. 그리고 생강은 그냥 생강이 없어서 제가 가루 생강은 그냥 이용해서 넣을게요. 그리고 집에서 먹다 남은 술이나 신랑이 먹다 남은 술 있으면 이렇게 한 잔 먹여줘요. 양이 좀 적다 싶네요. 조금 소주잔으로 한 두세 잔 넣으셔도 괜찮아요. 여기 닭이 크잖아요. 푹 끓여진 다음에 그 익을 즈음에 이제 이렇게 닭 그 모래집이랑 속에 알들은 나중에 넣어 주셔도 되겠어요.
남긴 소주가 부족해서 이게 맛술 또 큰 수저로 한 두 수저 더 추가해 줍니다. 아, 참, 그 육류들 육류 익힐 때 팁이 있는데요. 육류는 끓일 때 수육을 하거나 할 때 처음부터 간을 만약에 소금이나 이런 종류를 넣지 말고 그냥 맹물에 끓여 주시는 것이 좋아요. 이 소금이나 이 간이 들어가면 이 단백질을 이게 단단하게 하는 그런 작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어느 정도 익힌 다음에 그다음에 간을 해 주시는 게 고기를 빨리 익히는 방법이에요. 지금 한 20분 정도 끓였는데요. 지금 탈탈 끓고 있잖아요. 이럴 때 찬물을 한 컵 정도 이렇게 부어주면 열기가, 이 뜨거운 열기가 그 안쪽으로 고기를 속까지 충분히 잘 익혀주는 그런 역할을 하니까 국수 삶을 때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듯이 팔팔 끓을 때 찬물을 한 그릇 부어주는 센스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노랗게 기름이 많이 나왔어요. 나중에 조금 걷어내야 되겠어요. 냄비가 너무 작아서 결국은 옆으로 끓일 때도 옆으로 누워서 이쪽으로 돌아놓고 저쪽으로 돌아놓고 그렇게 끓이는 중이랍니다. 30분 정도 끓였는데요. 이제 충분히 거의 다 익은 것 같아요. 거기는 마지막에 이제 왕소금 제가 한 스푼 정도 약간 간이 있다 싶게, 간이 있어야지 그래도 맛이 있죠. 거의 다 완성되었을 무렵에 넣어줍니다. 토종닭을, 살아있는 닭을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이제 간까지, 속에 있는 알까지 이렇게 다 손질을 해서 같이 보내주네요. 충분히 익은 것 같습니다. 집에서 이렇게 끓이기만 하면 되니까 어렵지 않죠. 저는 시간상 그냥 약재랑 같이 넣고 했는데요. 미리 그 약재를 육수처럼 이렇게 우려낸 다음에 미리 끓여주고, 한 소금 끓여주고 그 속에 닭을 넣어서 끓여주시면 더 잘 우러날 것 같아요. 이제 맛있는 백숙이 완성되었습니다. 기름만 조금 걷어내고요. 토종닭인데 30분 끓였더니 충분히 잘 익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맛있는 음식, 건강 음식 챙겨 드시고 건강한 여름 나세요. 감사합니다. 다 끊어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불린 찹쌀 넣고 야채, 뭐 당근, 양파, 대파 이렇게 다 얇게, 다진다기보다 그냥 얇게 썰어서 같이 끓여주시면 닭죽이 되겠죠.